퍼블스톰의 니드 포 스피드 핫 퍼슈트 실황 중계 레이서편 미션 비치의 쇼크 앤 오 핫 퍼슈트입니다. 잠시만요. 어라 이상한 영상이 하나 나오네요. 어디 봅시다. 아, 우리 쪽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제머라고 해서 말하자면은 그 주변 장비들을 무력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경찰편에서 한번 맛본 적이 있는데 경찰편에서 미니맵도 없어지고 장비들도 다 못 쓰게 되고 이제 우리 편에서는 로드블록이 세워지는 거를 미니맵에서 미리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적재적소에 잘 쓰면 가장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게 그 EMP 락온 걸렸을 때 그때 쓰는 게 가장 멋있게 오우 보라색이다 그때 쓰는 게 가장 멋있게 이 제머를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죠. 지금 제머가 4개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하퍼슈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파이크 스트립하고 EMP는 뭐 보너스로 받는 거죠. 일단은 아 1등 기록을 못 봤네. 1등 기록이 4분 14초 37 슝슝 겁나 빨리 도망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평소에 좀 착하게 살지 가봅시다. 일단 고속도로가 아니구나. 고속도로인 줄 알았네. 역주행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어쩌다 보니까 머슬카를 타고 나왔는데 오 이런! 나 뭐하는거니? 네 경찰들이 무전을 때려박으면서 저희들을 압박을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런 협박에 굴할 우리들이 아니죠. 우리는 달린다! 2차 드리프트 잘 된다! 좋아요. 로드블록 들어왔는데 로드블록 정도는 가뿐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. 아마도 여기가 빈팀이다! 슛! 네 됐습니다. 야 얘가 저 니트로가 엄청 안 빠지네요. 편하고 좋다. 카본 모터스 E7 옛날에 한번 봤던 차인데 또 나왔네요. 이거 보세요. 니트로가 떨어지는 속도가 아주 그냥 좋은 의미로 대박입니다. 좋다 이거지. 어라 또 있네. 이번엔 피할 수가 없네요. 맞았다.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. 적들도 그니까 그 피하려다가 적들이 뒤에서 박는 바람에 참고로 저 스파이크도 제머를 없앨 수 있습니다. 제머를 맞으면 스파이크가 한 발에 확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쓸만한 기능이죠. 사실상 도망치는 입장에서 가장 쓸만한 기능이 아마 제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 피하시고 오 이건 미친 먼저 가던 내가 들이박으면서 경찰차의 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. 어, 꽤나 하는데? 그래야지 이 정도 해야 재밌지. 죽어. 이걸 얘기하는 걸 좀 늦었는데 적들 테이크다운 시키면 적들이래. 그니까 적들 우리 같이 달리는 레이서 말고 경찰 있잖아요? 경찰편에서는 레이서를 레이서편에서는 경찰의 테이크아웃을 테이크아웃이래. 테이크다운을 시키면 그 니트로 하나를 한 통을 보너스로 줍니다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퍼슈트에서 적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공략이 될 수 있다 이거죠. 쫓아오지 마 이것들아. 네 새로운 자동차래 새로운 경찰차가 풀렸는데 무시하시고요. 동그랗게 또 나왔네요. 이번엔 뭐지? 제규어가 떴습니다. 쥐에 뭐 딱히 제규어가 뭐 무서운 차인가?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. 제가 그렇게까지 차덕은 아니라서 특히나 실제 차에 대한 지식은 거의 제로라고 봐도 될 정도가 아니었지. 뭐 차에 대해서 잘 읽어보세요. EMP가 잡혔잖아요? 그러면 제가 제머를 이용해서 살짝 아이고 너무 늦게 쐈다 씨 빌어먹을 제머를 이용해서 EMP를 무력화를 시키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머를 너무 늦게 써갖고 무력화가 안 됐네요.
여기다 들이받고 말았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이거 보세요. 스파이크 스트립을 한 번에 재밍을 시킬 수 있습니다. 지금 큰일 난 게 지금 4킬로, 5킬로 정도 남았는데 우리 편 체력이 별로 안 남았어요. 우리 편이래. 내 차 체력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. 잘못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충돌을 피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바로 그냥 미치네. 이거 보세요. EMP 걸렸죠? 잼으로 바로 무력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이걸 이용하시면 EMP는 무섭지 않게 피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 큰일 났네요. 이거 완전 끝장나게 생겼는데 1등도 다운 도망치고 됐다. 한 놈 잡았고 네 이제 벽에 부딪히는 것만 조심하면서 2킬로만 달리면 나 제모 하나 남았지. 아이고 젠장. 제모 하나 남은 걸 마지막으로 써주시고 저 EMP 한 대만 더 맞으면 끝일 것 같거든요. 네 지금 꼬린 지점까지 1킬로미터 남았으니까 잘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.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. 오지마 오지마 부딪히지마 부딪히지마. 됐다. 휴. 터지기 전에 휴. 오. 치열한 한판이었습니다.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지? 영문을 모르겠네. 새 차가 불렸습니다. 벤틀리 컨티넨탈 슈퍼스포츠. 사실 벤틀리가 이렇게 슈퍼카에 들어갈 만한 브랜드는 아닌데 이쁘게 생겼어요. 또 꼴에 이쁘게 생겼어.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. 벤틀리 한번 나중에 꼭 타봐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